자기가 잘생겨서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만 다녀도 헌팅을 당한다고.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 해드렸죠. 네가 말하는 헌팅이라는 게 사냥꾼한테 엽청으로 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옹졸이종졸이. 오늘따라 뒤늦게 옹졸해 보이는 공간각입니다. 진짜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안경을 꼈는데 다소 찐따에 가깝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밖에 약속이 있어서 빨래를 개거나 카메라를 켜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이없는 사연이 있어서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희소성이 있는 남성 팬 인사드립니다. 결혼도 안 했지만 누이의 결혼설을 들으며 하루하루 내공만 쌓여가는데 여자는 안 쌓인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습니다. 누이 말대로 여성팀이라 불리는 그분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 사연과 유튜브 거리를 들이기 위해 수컷의 자존심을 버리고 이쁜 여자도 아닌데 누이에게 다이렉트까지 보냅니다. 만약 씹힌다면 자존감이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어 점이라도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새끼 이거 글빨로 봐서는 이마구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봐도 여자가 굉장히 많을 핀 거예요. 여자 속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나한테 사연을 왜 보냈지? 키보드 워리어인가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육체의 멀끔, 돼지도 멸치도 아닌 대한민국 평범치로 여기저기서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절대 평균 이상의 호감 타입입니다. 요즘 저 왜 이러죠? 뭐가 꼈나요? 저번에도 제가 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남성분께서 자기가 잘생겨서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만 다녀도 헌팅을 당한다고.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 해드렸죠. 네가 말하는 헌팅이라는 게 사냥꾼한테 엽청으로 탕! 이 헌터들한테 당하는 헌팅 맞느냐? 혹시 술을 먹고 길에서 두 발로 걷지 아니하고 네 발로 뛰어다니는 건 아니었는가? 굉장히 청중하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통계에서 보면은 남성팀들이 굉장히 극소수예요. 근데 다들 되게 왜 외향적이고 핵 인싸들이야. 100점들입니다. 너무 재밌어. 계속 읽어드릴게요. 소개팅을 할 때 뭐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대화도 잘하고 분위기도 퍽퍽하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먹은 거를 뿜빠이를 하느냐? 절대 그런 타입 아니고요. 분명히 잘 대화가 오고 가고 나쁘지 않아서 커피 마시고 분명 밥까지 잘 먹고 다음 만남을 떠버려 물어보면 오 그러자 자기도 그거 좋아한다며 분명 썩은 표정 이나 거절의 뉘앙스 없이 순조롭게 다음 만남을 이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소개팅을 끝내고 집에만 들어가면 가는 길에 뭐에다 씌이는 건지 지방령의 묘책으로 영혼이 혼미해진 건지 며칠 연락이 오다 결국 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이거 데일리 언어가 약간 남다릅니다. 혹시 이런 걸 오프라인에서 더 직접적으로 밖으로 내뱉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곱창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괜히 개그친다고 이상한 거 시도하다가 분위기 쉐터뻑 되기도 하고 그래. 쉽사리 자존감이 꺾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진심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마음에 진짜 없었더라면 왜 소개팅할 때는 다음에 만날 것처럼 말을 하고 긍정적인 걸로 사람을 설레이게 하고 까버리는 걸까요? 진심 여인네들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남성팀께서 다이렉트를 주신 거를 봤을 때 자네는 절대로 외모 때문에 까이거나 못생기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왜 까였나요? 요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나는 기본빵은 한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다. 자존감이 탑클래스야. 이 접근 방식 졸라 훌륭해요. 자존감 100점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 핸드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로 사전에 서로 사진 다 교환하고 카톡으로 프사보고 뭐 스노우로 찍었나? 틱톡 필터가 꼈나?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검열하고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야 말대로 자기야 왁구가 별로였으면 소개팅도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인정합니다. 대충 우리가 소개팅 앞두고 뭐 하는 사람이다 뭐 아니면 뭐 컨디션이 어떻다 직업이 뭐다 요 정도는 알고 나가잖아요. 세상이 험하니까 그 정도는 인지하고 나가야지. 일단은 뭐 여성팀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아줌씨가 대답을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쳐나 그 소개팅녀의 마음은 그 사람만 알 수 있어. 나도 모른다고. 내가 점쟁이 빤스로 구입을 못했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추측까지이지만 이 대화라는 게 뭐 결이 맞다 코드가 맞다 생각보다 굉장히 눈치를 채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사회성이 굉장히 높을 경우 이걸 갖다가 마음도 없으면서 소개팅할 때는 왜 그렇게 나한테
여지를 주고 두근두근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한 게 사람은 뭐다?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다. 매너라는 걸 가지고 이제 소개팅에 나가잖아요. 우리는 금수가 아니니까 생각해야 될 게 의외로 많습니다. 중간에 이제 소개팅을 주선해준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의 면, 낯바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비록 이 소개팅이 별로야 이거는 나가리 같아 라고 하지만 나이스하게 잘 대처를 해야 다음 소개팅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선자를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냥 나갔겠어? 두근두근하면서 치장한 거 뭐 입고 바르고 한 거 그거에 대한 수고로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에티켓 설명을 하고자 하고 살을 붙이자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갖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글을 봤을 때 우리 친구 말대로 대화가 잘 맞았고 분명히 티키타카가 잘 됐는데 집에 와서 거절을 당했다. 혹시 그 같이 나눴던 대화라는 게 그 와리가리 했던 대화의 결이 달달하다거나 뭔가 이성이 오갈 수 있는 수컷과 암컷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저냥 그 분위기의 꺼리를 위해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영혼 없는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컨디션 챙기는 정도 그 정도 대화를 이제 자기야가 혹시나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한 건 아닐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상처를 안 받고 잘 이해 를 하느냐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라든지 대학교 때 시험을 채우기 위해서 의사활동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없던 막 그런 대화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 뭐,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뭐 좋아하셔? 양갱? 나도 달달한 거 너무 좋아하죠. 빨리 건강해지셔야 우리 나중에 저기 내가 잘하는데 저건데 있는데 그런 것도 먹으러 가죠. 어제는 뭐 하셨어? 아유 먹고 운동하시고 움직이고 그래야 오래 사시지. 이렇게 나도 모르는 넉살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 정도까지 까지는 아니겠죠. 이런 리앙스는 아니겠지만 물론 자기한테 봉사활동을 한 거다 그런 식으로 내가 싸갈머리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갔으면 기분 좋게 사회성 있게 대화도 하고 그냥 그 주어진 상황에 충실한다. 그렇잖아. 어차피 그 상황에 나도 같이 있는 건데 특별히 내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분위기를 빠갈내고 곱창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잠깐만 자기야 구독 끊은 거 아니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특별히 생각을 막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만났을 때에는 분명히 호감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호감이 떨어졌다. 수맥 탓인가요?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자리가 파장이 나고 카톡으로 뭐 다음에 볼까요? 그랬는데 네 어디서 봐요? 라고 대답이 오면 그게 진짜 호감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 뭐 답이 없는 수학문제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so simple 하잖아요. 집에 가서 애프터를 했는데 까이면 그게 거절이다. 그게 진짜 호감도다.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저만 해도 소개팅을 한 지 벌써 십몇 년이야. 너무 많이 흘렀고 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소개팅을 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은 댓글에다가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려도 되죠. 우리 사연 주신 분 거기서 참고를 하시는 거를 바라고 만약에 오늘 제 답변이 드럽게 마음에 안 들고 누이 너무 실망했어요 라고 하시면은 구독 취소를 누르기 전에 자기가 잠깐만 생각해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자 다음부터는 빨래 내기면서 다시 충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각이었습니다.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